오랜만에 작은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졸리네요. 네. 제가 이제 승태 씨랑 이제 만나갖고 같이 오는데 저희가 이 앞에 주차 공간이 많지가 않아갖고 승태 씨랑 오는 날에 둘다 차를 끌고 오면은 이제 너무 이 앞에 대고 올라오기가 힘들어갖고 카풀을 하잖아요. 그렇죠. 승태 씨가 멀리서 오시니까 이제 승태 씨가 차를 저희 집 앞에서 저를 싣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대고 올라오는데 그 시간이 저는 이제 기상 직후란 말이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딱 다시 있으면 승태 씨가 이제 집 앞에 오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갖고 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승태 씨는 그게 일어나서 바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저는 한 7시쯤 일어나죠. 그죠. 오전에 일어나서 이미 뭔가 하루를 거의 다 그죠. 보내다가 오후 일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뭔가 이렇게 하루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딱그 지금 이 근무인데. 근데 둘다 되게 졸릴 때예요. 이게 그니까요. 뭐냐면은 저는 일어나자마자라 졸리고 그리고 승재 씨는 이제 점심 먹고 오후 때쯤 이제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할 때라 졸리거든요. 잠깐 잘 때죠. 그렇죠. 둘다 약간 하루 중에 대표적으로 두번 졸린 타임에 네, 둘다 만나고 이 이제 일을 밤에 하니. 할까요, 녹화를? 네, 그러면 아예 뭐더 괜찮지 않을까. 네. 오늘은 승채 씨랑 같이 머스탱 베이스를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머스탱을 하다 보니까 머스탱이 어떻게 나온 모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기타백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짜잔.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쵸. 요새 이렇게 리뷰에 활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쓸때 워낙에 많은 정보를 찾아서 쓰다 보니까 맞아요. 쓰고 나면 다 까먹거든요, 또.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리뷰할 때마다 찾아갖고 다시 읽어보면 저한테도 도움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막 기계적으로 그죠. 이제 그 해당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스펙 살펴보고 유래 같은 거 찾아보고 그게 검증된 자료만 써야 되니까 책에다 써야 되는 거니까 막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 데 꽂혀갖고 제가 그 내용을 완전히 이제 숙지를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머스탱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1964년도에 남쇼에서 팬더가 재즈마스터나 재규어 같은 최상위 모델이 아니라 이제 저가형 기타 컨셉트로 출시된 이제 머스탱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저가형 모델의 최초로 출시된 게 56년도에 듀오소닉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팬더는 항상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가 딱 중심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출시하겠다고 낸 애들이 재즈마스터랑 재규어였고요. 이거보다 더 싸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듀오소닉이었던 거죠. 듀오소닉이 뭐냐면은 바디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고요. 그리고 픽업을 간소화시켜가지고 픽업을 하나 달아갖고 뮤직 마스터라고 이제 나왔어요. 학원용 기타죠, 말 그죠, 그대로 뮤직 그때 마스터. 당시에. 네. 뮤직 마스터. 그 다음에 픽업을 거기다 두개단게 듀오소닉이에요. 그리고 거기 듀오소닉에다가 비브라토까지 장착한 게 머스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세 개가 같은 학생용 기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직 마스터와 듀오소닉은 단종이 됐는데 머스탱은 지금 팬더에서만 총 6개의 모델들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뭔가 좀 아직까지도 좀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죠. 조그만 바디와 그리고 비브라토 유니트 거기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두 개의 3 포지션 스위치가 따로 달려 있어갖고 픽업의 온오프 위상반전 조절하고 픽업마다 통합 볼륨과 톤을 담당하는 노브가 따로 있는 이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이 되게 네네네 특별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머스탱은 좀 수요가 남아서 아직까지도 네 라인업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머스탱이라는 건 어쨌든 최초에 출시된 학생용 기타, 학생용 기타에서부터 뮤직 마스터에서부터 분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뮤직 마스터 그리고 픽업이 두개 달리면 듀오소닉, 거기다 비브라토 유니터 달리면 그게 머스탱 이렇게 해서 베이스까지 출시가 되었네요. 자, 베이스 한번 볼게요. 근데 베이스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비브라토 유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된 픽업 뭐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바디 형태가 저렇게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머스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픽업은 심지어 또 PJ예요. 그래서 PJ 머스탱입니다. 팬더 멕시코 머스탱 PJ 모델이고요. 2017 오프셋 시리즈로 출시가 되어 있네요. 가격은 89만 원입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애쉬 바디의 메이플 C쉐입 레이고요.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팬더 빈티지 스타일 머신 헤드, 너트너비 42mm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기로 241mm 반지름, 그리고 19 미디엄 전부 프렛에 762mm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케일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엄청 짧아요. 스케일이죠.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스케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인치 863mm 나오거든요. 근데 762mm라는 건 한 8cm 정도 짧다라는 건데 굉장히 작죠. 네, 픽업 구성은 빈티지 스타일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에서 PJ 모델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4 세들 스탠다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얼마나 작을까요? 거의 기타 사이즈인데요. 조금 큰 기타. 108이요. 107. 107. 무게도 기타 무게. 픽가드 포함 39. 12프렛이 거의 디테치블 플레이트 바로 위에 있어요. 80. 디로리. 운명의 시간. 제가 요새 승률 괜찮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숫자가 생겼습니다. 하십시오. 들어보고. 왠지? 333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네. 333, 342. 하고 싶은 숫자는 뭐 뻔하지 뭐가 있겠어. 대충 그 언전의 무게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야! 제가 이겼습니다. 348. 나 7. 1. 12. 네, 3.48. 딱 뭔가 좀 큰 기타의 사이즈에 뭐 에이? 약간 헤드가 긴 약간 에피폰 기타 같은 그 사이즈의 그런 무게네요. 3.48. 그렇습니다. 에이? 사운드 쭉쭉 들어볼게요. 아쉬워하지만 네. 자, 픽업 중립이고 우선 톤은 다 올릴게요. 네. 네. 좋고 무난한 사운드. 네, 앞에 픽업이요. 앞에 픽업 소리가 그 전에도 좀 센 것 같죠? 뭐 작아서 출력이 부족하거나 사운드가 조그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확실히 오산이죠. 자, 뒤에 픽업이요. 재즈 베이스 소리 잘 나네요. 네. 자, 중립에다 놓고 톤 다 깎아 볼게요. 어때요? 연주감 좀 편합니까? 약간 장난감 치는 것 같은데 승태 씨가 지금 이렇게 머스탱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난감 같아요. 네. 맨날 이렇게 이만한 거 치시던 그렇죠. 분들한테는 이게 그 초등학생용인가? 그렇죠. 스케일이 10cm가 짧은 8cm가 짧은데 굉장한 차이인 거죠. 자, 앞에 픽업. 이제 앞에 픽업이요. 톤 다 깎고요. 그렇군요. 뒤에 픽업이요. 조금 올리면 조금 올려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좀 나네. 네. 조금 올리니까. 네, 슬랙. 소리 괜찮은데? 이거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은 뭐 바디가 작네 뭐 이런 느낌 전혀 안 듭니다. 오히려 제가 저기서 레코딩을 받았을 때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톤을 다 올리면 네. 소리가 괜찮다니까? 오. 네, 이렇습니다. 네. 네. PJ로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밸런스가. 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잘 나오죠? 이거 왜 이렇게. 네. 괜찮죠? 이거 뭐 어떻게 잘 묻는지 또 반주에다가 한번 네. 묻혀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뿅!
짱. 네. 잘 나온다니까요. 네, 잘 나와요. 잘 들어오더라고요, 느낌이. 좀 락성형으로 준비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PJ 사운드를 89만원에 이 바디 사이즈에 이 편안한 착용감에 즐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게 너무 장난감 같아서 싫어 이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야 왜 치기 편하고 조그맣고 좋구만 이러면 진짜 좋아요. 오히려 그 이게 베이스 이게 커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중고등 학생들한테 네. 정말 이건 학생용으로 잘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학생.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 솔직히 초등학생들이 베이스를 학교에서 치는 걸 볼 때마다 좀 속상했어요. 아 그렇군요. 작은 게 없을까. 그렇죠. 이제 애들이 베이스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타 친 애들은 거의 그 사이즈가 이제 비슷비슷한데. 네. 베이스 친 애들 맨날 이제 그쵸. 자기 키만 한 거 이렇게 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아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베이스 입문 나이를 한 단계 낮춰줄 바로 그런 베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연주하시는 분들도 다른 색깔의 베이스 좀 필요할 때 네 프리시전 베이스 말고 이런 것도 머스탱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다른 색깔 락성향 베이스 필요할 때 네. 이거 뭐 충분히 이것도 범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뭐 정상적인 크기의 PJ 모델에 비해서 좋아요, 이거. 담백한 그냥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승채 씨 시청자 안주평 있으시죠? 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1903회 팬더 재팬 클래식 50P 베이스. 네. 펜타토닉 워터님. 네, 제가 펜타토닉. 생각한 메이플 소리는 아니네요. 일본 플러스 빈티지의 조합은 확실히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주평 오묘 오묘 열매. 네, 오묘 오묘 열매. 네. 오묘 오묘 열매. 원피스. 그런 드림이군요. 오묘 오묘 열매. 네, 오묘 오묘. 네, 발음 굉장히 어렵네요. 오묘 오묘 열매. 네, 선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승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 작다고 얕볼 건 절대 아니다. 네, 네. 작다고 얕볼 건 아니다. 네. 반세기를 살아남은 머스탱의 저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드릴게요. 가격대가 또 너무 좋아서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베이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0몇 대면 8.5 8.0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89만원. 그리고 이거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그냥 뭐 조그만 애들이 사서 잠깐 쓰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뭐, 확실히 서브로서 활용할 만한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요. 독특하면서도 스탠다드한 활용도가 있고, 네. 그래서, 한 번 정부 치면은, 잘 쓰일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머스탱 베이스 PJ 같이 보셨고요. 굉장히 독특한 외관과 독특한 사운드의 조합, 그리고 승채 씨가 들고 있었을 때 이상한 위화감까지 네. 머스탱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리뷰를 해도 계속 나오는 화수분 같은 브랜드 아이바나즈의 사랑 시리즈 SR입니다. SR 600 이제 4현 모델 859,000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SR 655 5현 모델 989,000원입니다. 네, 뭐 사랑 시리즈는 계속해서 역대급 8.5, 9.0 뭐 한 2 언저리에서 한 이상이죠. 네, 네. 계속 놀고 있는 정말 가성비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시리즈인데 이번에 두 모델도 사랑이 넘칠지 한번 네. 네.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승채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